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오늘은 제가 푸친이랑 만나기로 해가지고 경복궁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같이 생화방에 가기로 했어요. 제가 티켓팅을 극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상당히 기대됩니다. 우리가 지금 1회차 두근두근. 근데 진짜 이쁘다. 그니까 오랜만이야 경복궁. 나는 진짜 처음이야. 처음이야? 어. 아예 처음이야? 어. 여기 오는 거? 어. 안쪽이 아예 처음이야. 왜 서울 오래 살았 때문에. 3년? 팜플렛도 이렇게 받았고 여기가 대기석입니다. 짠. 우리가 먹을 것들 여기 나와 있어요. 저는 주악 세트, 주인은 소도변 증정 세트. 예전 영상 내가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그 더 시킬 수 있었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트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낱개로 하나 더 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해야겠습니다. 경옥담이랑 제옥탕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옥담은 어디로 준비해드릴까요? 제옥탕 먼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제옥탕은 매실과 다른 약재를 섞어서 만든 차로 매실은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여름철과 같이 겉은 뜨겁고 속은 차가울 때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얼음잔 이용 방법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우탕을 얼음잔에 덜어서 충분히 시원하게 만들어주신 후에 찻잔에 덜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시게 되세요. 네, 다음은 경옥담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담은 인삼과 꿀로 만든 경옥고라는 귀한 약재로 만들어진 차이고요. 명조 임금께서 원기 회복을 위해서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경옥담은 다도 체험이 가능한 차여서요. 다도 체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전자 뚜껑을 연 다음에 이 위에 차망을 올리고, 이게 약재예요. 약재를 뜯으면 안에 있는 한약재가 이렇게 얇은 종이에 쌓여져 있는데 이 종이를 찢지 마시고 그대로 펼치셔서 안에 있는 내용물만 차망 안으로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면 됩니다. 이 포장지는 꼭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차망 안에다 붓고 3분 정도 우렸을 때 가장 맛있고요. 이게 약재다 보니까 조금 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준비된 꿀을 넣고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얼마든지 리필되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저 얼음잔 이용 방법도 설명 한번 드릴게요. 먼저 경옥다음을 얼음잔에 덜어서 충분히 시원하게 만들어 주신 후에 찻잔에 덜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럼 두 분 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세로로 찍어드릴게요. 옆으로 하면 당겨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 고를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다행이다. 안 흘렸어. 자, 여기 텀블러 여기에 담겨있는 거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면 됩니다. 조금 쓸 수 있어요.
또 고마워. 고마워. 시원해? 시원하고 덜 달아. 이게 포크. 나뭇가지처럼 생겼어. 사과 전과. 쫄깃쫄깃해. 어머, 고마워. 배려를 해줘. 귀여워. 이거는 밀가루 과자인 것 같아요. 이거는 금귤 전과. 낑깡 같다. 낑깡 같고 상큼해요. 왜 안 먹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응. 쌀강정 같아요. 이거는 곶감단지. 됐어. 꼬린. 꼬린했어. 계피맛 난다. 겉에를 못 먹었지. 겉에는 곶감이고 안에는 호두 든 것 같아. 호두랑 계피. 아니 대망의 주악. 귀엽게 생겼어요. 안에 찹쌀이고 쫀득하네요. 도넛 같아. 오, 완전 진해. 우와, 뭔가 비주얼이 사약인데. 와. 건강해지는 맛. 안 써, 근데. 아, 진짜? 응. 한번 차 내 거 마셔볼래? 너 그거 다 마시면. 아, 재호다. 재호. 재호다, 재호. 뒤에 뭐 있나? 뒤에 없고. 자, 자. 자, 받들게나. 별로 안 쓰지 않아? 그치? 뭔가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긴 한데. 살짝 인삼 향이 나면서. 괜찮은데 나는? 되게 고소하지 않아? 그치. 본연의 맛으로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 진짜 괜찮다. 오히려 이게 제우탕이 많이 다니까. 많이 달아? 조금만 줄게. 응, 고마워. 응. 먹어볼게.
난 괜찮은데? 아 진짜? 응. 내가 단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 아 그래? 근데 너 기준 달아? 응. 그래? 난 괜찮은데? 내가 더 단 걸 좋아하는 건가? 그럴지도. 아 고마워. 응. 좀 더 연하지. 그치? 아 이게 더 맛있다. 그치 그치. 얼음 섞인 게 더 맛있다. 아 그 민트 맛이 더 잘 나. 감사합니다. 이건 참외정과를 또 아 고마워. 편안. 아 고마워. 이 참외정과를 한번 먹어볼게요. 달고 뭔가 맛있어. 아픔시 주는 주인. 이게 약과라고 합니다. 이게 페스츄리처럼 이렇게 겹겹이 쌓인 약과라고 하더라고. 우리 일반 먹던 약과랑 조금 다른 근데 단맛은 덜한 것 같아. 쫄득한 맛도 덜한 것 같아. 이게 그 화장품 유튜버들이 유튜브에서 잣으로 만든 걸걸요. 이게 강정 같은 건데 한번 먹어볼게요. 주희가 또 떡을 나눠줬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사과전과고 이거 되게 고소해요.